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동영상 잘 보셨나요? 네. 잘 보셨나요? 네. 네. 이 사람 이름을 아시는 분은 신세대고 모르는 분들은 신세대입니다. 신세대. 예, 이 사람이 대도서관인데 본명은 나동현이에요. 나동현이. 근데 그 이 책에도 나왔듯이 연봉이 17억. 뭘로 연봉이 17억일까요? 유튜브로. 예,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넘어요. 예. 여기에 나오듯이 게임을 잘 너무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라면을 쪼개서, 이렇게 5인분, 6인분으로 나눠서 먹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가난하셨고,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암담하고 두려웠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네, 미래.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이 그대로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때가 대학 시절이었어요. 대학 시절. 왜 그랬을까요? 신나게 놀았죠. 네. 희망이 있었잖아요. 희망. 뭔가가 될지 모르지만, 뭔가가 될지 모르지만, 뭔가가 좀 미래에 뭔가 폭이 펼쳐질 것 같은. 네. 근데 막상 대기업에 이렇게 희망하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엘모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나동현 씨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를 극복하고 정말 유튜브의 신이라고. 유튜브의 선구자가 됐어요. 선구자가. 그래서 그 이 나동현 씨가 그 20살 전으로 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게임하고 그냥 여러분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봤나? 히키코모리? 네. 뭐예요, 히키코모리가? 집에서 처박혀서. 네, 일본에서 유행하는 건데 집에서 방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을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지금 그런 젊은이들이 많대요. 그 초식남. 네. 그런 사람이 많은데 초식남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딱해서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나가서 술이라도 먹어라. 근데 이 엄마는 참 괜찮은 분이에요. 어떤 엄마는 나가 죽어 막 이러는데 걔 술이라도 먹으라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그 영화만 보고 게임만 했던 그 나동현 씨 대도서관이 그 게임과 영화가 책이 나중에 유튜버로 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게임 유튜버로 시작했어요. 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 해설, 게임을 하는 걸 막 해설을 해주니까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초중고 학생들 좋아하잖아요. 걔네들은 한번 빠지면 오타쿠가 되죠. 오타쿠가 뭐예요? 오타쿠. 오타쿠가 뭐예요? 오타쿠. 광. 일본 말인데 하여튼 광. 거기 걔네들은 한번 빠지면 막 정신 없잖아.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인생은 커넥팅 더 닷이다. 닷이 뭐예요, 여러분? 닷컴이라고 그러죠. 점컴. 점. 인생은 무수한 점들이 모여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노래가 있죠. 만남은
우연이 다시 불러보죠. 불러봐요. 진짜. 우리 자 시작.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시간 네. 관계사. 시간 관계사. 예.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 우연한 점들이 모여서. 김홍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청주대학교 치매재활과정 수업을 듣고 거기서 또 연결돼서 이렇게 오시고 우리 또 한옥선 선생님도 네, 또 이렇게 그렇게 연결되고 또 우리 김민숙 아니 이민숙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이민숙 선생님은 이제 우리 충북대학교 여러 학기 듣던 이민옥 언니가 또 이를 통해서 또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오시고 뭔가 연결돼서 이 점들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저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섰을까요? 일단 계기 된 거지. 네. 엘모 그룹. 네. A 밝혀. LG 그룹에 LG전자에 다니다가 CEO가 되겠다고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어. 남의 이런 함부로 들어가. 그게 안 되는 거야. 다 대박이던데. 예, 네. 네. 그래서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사기 당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까지 가고 그다음에 공황장애까지. 제가 공황장애에 앉아있죠. 그런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황수관 박사님. 우리 선생님 황수관 박사님. 자주 찾아가 보셔요. 예. 산소하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산소에 좀 자주 찾아가. 아, 주사를 뭐 하러 잡까요? 산소를 만나야지. 예. 우리 황수관 박사님. 하여튼 저는 항상 여기 입구 들어오자마자 우리 저기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저 네, 잠깐 좀 돌려서 보여주세요. 우리 황 박사님. 네, 우리 황수관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황수관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고 오니까 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웃음을 펴고 이게 이제 우리 한 박사님이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 과정을 했었어요. 전국을 투어하면서 전국을 투어하면서 해서 그때 이 청주에서 들어갔었어요. 중소기업회관 지하강당 거기서 였는데 그런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하는 일을 예사롭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 나동현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책 읽기, 영화 보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유튜버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좋아하는 일. 사거리 미장원의 그 아드님 어때요? 좀 진머리 좀 잘랐는데. 멋있어요. 그 아드님한테 잘랐어요. 잘랐는데 아주 잘하더라고. 아무 그 아드님도. 뭐라 그러죠? 가이지 잘하는 사람으로 가이손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장. 응? 미용장. 미용장. 하여튼 뭐 그 아주 잘하더라고. 젊은 친구. 나이도 어리잖아요. 몇 살이에요 지금? 28. 네, 28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대상할 것 같아요. 네, 대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되도록이면 하여튼 뭐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쭉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쌓여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김민옥 강사님도 7년 전에 가출해가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하다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충청대학교 치매재활에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또 오게 됐어요.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의 스피치 주제는 내 인생의 분투기예요.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그걸 얘기하는데, 오늘은 인원이 많아가지고 예, 정확하게 3분을 자르겠습니다. 3분. 예, 3분이 되면 우리 최현왕 사장님 뒤에서 이렇게 엑스표를 할 거예요. 예, 그럼 마무리입니다. 3분이니까. 자, 오늘 스타트는 우리 손주연 선생님부터 나와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하시고. 예,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자기 평가를 해주세요. 자기가 어떻게 고칠 점이 없나 이렇게 좀. 네, 안녕하세요. 손주연입니다. 박수!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이유만, 깊이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힘든 건 있잖아요. 근데 저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자존감이 엄청 많이 떨어져서 눈치만 살살 보고, 일단 제가 모임이 없어요. 모임을 안 할 정도로. 만나도 두세 명조만 만날 정도로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졌었거든요. 잘난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전 지금도 되게 낮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금씩 이제 홍희숙 여사님을 통해서 여기를 알게 되면서 제가 되게 밝아지고, 앞에 나와서 이런 것도 있고 웃으면서 율동도 하고 이런 거에 되게 밝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는 집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이런 게 떠올랐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말 딱 두 글자, 주연아 나 여기 있는데 너 거기서 뭐하니? 이거는 교회에서도 한번 간증했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거기서 뭐하니?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니?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저 교회를 다녀서 관련될 수 있는데, 너 어디까지 가니? 너 거기서 뭐하니? 그래서 보니까 그런 거는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방법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계획을 짜기보다는 난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해서 움츠리고 있고, 또 방코, 방에서 가만히 있고, 그게 내 자신을 더 망가뜨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를 알게 돼서, 여기를 동시에 그때 시기에 여기를 알게 돼서 오게 되고, 또 이거를 계기로 해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저는 이걸 활용하면서 또 웃고 또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이제 대인관계도 모임도 생기고 이렇게 활동하겠어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빛이 나니까 희망을 가지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3분이라는 거 안에. 네. 아니, 말을 진짜 못해 놀잖아요. 처음에 정말 옹알이도 못했는데. 야, 말 잘하네, 말 잘해. 진짜 말이 그냥. 그럼 옹알이도 다음에 할까요? 네, 옹알이도. 좀 생각해보고.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